또 인사드리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재는 다 받으셨나요? 일단 이제 그 기본서는 만점 한국사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고요. 오늘 상군에 받으셨죠? 다음 주에 이제 학원이 놓일 겁니다. 지금 교정 들어가지고. 예, 이거 기본서를 이제 보시면서 따로 오시면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더 기본 수업에서는 필기노트가 필요합니다. 자, 이거 다 받으셨죠?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 빨리 내려가서 받아오도록 하십시오. 기본 수업은 이걸 우리가 채워가면서 완성시켜가면서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 먼저 이제 공부하는 요령을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기본 수업에서는 필기노트에 충실할 겁니다. 보시면 전근대부터 해가지고 근현대사까지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전근대 근현대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첫 수업이니까 우리 좀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 이래가지고 근현대사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잠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배우는 한국사 과목 자체가 시기로 보자면 자, 한번 책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책을 제가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점 한국사 처음 보게 되면 차례를 보도록 하십시오. 자, 차례를 보게 되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편, 상권 1편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사의 바른 이해라 놓으죠. 이거는 이제 그냥 한국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대사 제 개념에서 보자면 한국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한국사를 나누는 기준 중에서 시대사가 있습니다. 시대사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교재는 지금 시대사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편의 제목이 뭐라 했습니까? 선사시대와 국가형성이라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뭘 배우는 거냐면 선사시대라고 하면 이제 역사 이전 시대를 이야기하거든요. 구석기와 신석기를 말합니다. 국가형성이라는 것은 청동기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청동기라든가 철기를 말한다고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편의 제목이 뭐라 되어있습니까? 예, 고대사의 발전에 되어있죠. 지금 다른 책 뜨고 있나? 자, 3편 제목이 뭐라 되어있죠? 예, 고대라는 용어가 나오죠. 고대. 자, 고대라는 용어 자체는 여러분들 아는 이제 삼국시대. 이건 알겠지? 3명만 아나? 자, 삼국시대하고 그 다음에 남북국시대라는 시대가 있어요. 그죠? 자, 남북국시대라고 하면 통일신라가 발해를 이야기한다. 이 정도는 알겠죠? 아무리 공부 안 했다 하더라도 그지? 그 중학교 때는 배우지, 한국사. 고등학교 때 배우나요? 고등학교 때 배우나? 그럼 전부 다 알겠네. 지금 너무 쉬운 거 이야기하고 있다. 그지? 자, 그래 혹시나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자, 그 시대를 공부하는 거. 세 번째. 그 다음 4편의 제목이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중세라 놓죠. 중세. 중세 사회 발전에 놓은 중세라는 것은 이제 고려를 이야기합니다. 고려. 자, 그 다음에 다음 편이 이제 5편이죠. 5편의 제목이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그치. 근세라 놓지. 근세. 근세라고 하는 것은 조선을 두 개로 나눕니다.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누거든요. 이건 조선 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제목이 뭐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제목이 좀 길다. 이제 근대사회의 태동이라 놓습니다. 이건 내가 붙인 게 아니라 국사편찬위원회가 붙인 거예요. 예, 근대사회의 태동이라 놓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조선 후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정근대사라는 파트예요. 예, 정근대사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근대사 이전의 시대라고 보는 거죠. 그럼 근대라는 용어는 이제, 그럼 몇 편인가요? 6편인가요? 7편인가요? 학원으로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자, 차례 학원. 학원 차례로 넘어가 봐. 7편이라 되어 있죠. 7편의 제목이 뭐라 되었습니까? 근대사회의 전개라고 나오죠. 발전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근대란 파트가 들어가죠. 근대. 예, 근대란 파트는 뭐냐면, 이제부터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는데, 1863년에 고종이 즉위합니다. 그때부터 해가 1910년까지,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기 전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라 되었습니까? 그렇죠. 일제강점기가 나오죠. 민족의 독립운동. 이게 바로 1910년부터 해가지고 1945년까지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죠?
현대사회의 발전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1945년 해방 이후라고 보는 것이고, 이 파트가 이제 어떻게 된다? 이게 근 현대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누는 게 시대사로 나눈 거고, 한국사를 또 분류한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한국사를 주제별로 나눌 수 있어요. 자, 한국사를 구분 지을 때 주제별로 나눈 것을 분류사라고 부릅니다. 분류사로 나눈 것은 이제 주제별로 나눈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정치, 두 번째 경제, 세 번째 사회, 네 번째 문화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책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저는 이제 기본상 시대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대 들어오게 되면 그 고대 안에 이제 어떻게 되니 내용 자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게 무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혹 다른 교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분류사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정치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정치 파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고대, 중세, 근세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분류에 따라서 어떻게 구성하는 것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제 기본서는 시대사 중심으로 일단 구분을 해놨고요. 그 기본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보통 기본 수업과 심화 수업이 있는데, 기본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뭐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수업이라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근대사를 선택하든가, 일반적으로는 시대사를 준비하시는 분, 정리해 주시는 분들은 전근대사를 먼저 이제 기본만을 정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근현대사는 심화반으로 돌립니다. 왜냐면 다 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분류사로 정리해 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정치사 중심으로 기본반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경제사의 문화사는 이제 뭡니까? 심화 수업으로 돌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저도 몇 년 해봤거든요. 그렇게 계속 수업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단점이 나와요. 어떤 단점이 나오냐면, 기본 수업만 충실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전근대사만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근현대사로 넘어오는 순간에 완전히 이제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요 분류자 내용 자체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근현대사에 대한 이제 낯설음이 너무 심한 거야. 심한 경우는 이제 뭡니까?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근현대사만 나오게 되면 완전히 쫍니다. 그래서 손도 못 대야 돼요. 공부하는데 역효과가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사 중심으로 정리를 해주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이것만 알고 문화사 부분을 완전 꽝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한번 힘들지만 기본 수업에서 다 해볼까 라고 해가지고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 요 필기노트를 만든 겁니다. 필기노트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속 여러분들 적어가면서 정리하는데, 목적은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를 다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린 기본 수업에서 이거 다 할 겁니다. 인터넷 강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학원 처음부터 이제 기본 프로그램 다 한번 한국사 들어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수업하는데 없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하는 사람도 힘들고, 따라오는 사람도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수업이 한국사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는 이유는 하고 나면 잘했다고 여러분들 느낄 겁니다. 하는 나도 힘들고, 수업 듣는 여러분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고 나면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한국사 전체에서 낯선 부분이 전혀 없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내가 갈 바가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거 안 해주게 되면 내가 공부해야 될 파트인데 계속 놓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기본 수업의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설렁설렁 할 것이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 알겠지만, 여기 나온 내용들이 전혀 만만치 않습니다. 한번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이걸 하기 때문에 계속 기본 수업에서는 보충이 들어가고 막 힘들었어요. 요즘 이제 요령이 좀 늘어가지고 이제 보충 없이 그냥 진도를 싹싹 빼버립니다. 잘 따라오도록 하십시오. 대신 이제 그 여러분들 복습량이 조금은 늘 겁니다. 또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건 감내할 수 있죠. 감내해라. 뭐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알겠지. 하여튼 잘 따라오세요. 알겠죠? 대신 여러분 따라오는 만큼 나중에 기본 수업 시간에 보람은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름 뭐다? 다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하는 요령을 가르쳐주자면 진도를 제가 나갈 겁니다. 필기노트 중심으로 진도를 나갈 거고요. 필기노트를 보시면 전부 다 밑줄이 꺼져 있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채워오라는 이야기죠. 채워오는데 어떻게 채워오냐면,
기본서의 내용을 줄인 겁니다. 이거는 기본서가 이제 1000페이지가 넘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너무 양이 방대하고 힘드니까 이걸 이제 요약 정리해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서의 내용이 다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본서 페이지를 가지고 계속 기본서를 보면서 이렇게 채워나가고 제가 또 적어줄 겁니다. 적어준 내용을 채워나가면서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적으란 이유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좀 해봐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국사 수업은 이해와 암기가 이제 필수적인데 처음에 이제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암기가 들어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면서 적으면서 암기도 하면서 같이 좀 따로 들어가십시오. 자, 뭐 해보면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책을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자, 기본서는 이제 만점 한국사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상권과 하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근대사가 상권이고요. 그 다음에 근현대사가 하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근대사 같은 경우 양이 좀 많죠. 그래서 이제 좀 두껍고요. 그 다음 주에 받게 될 하권은 약간 이제 얇을 겁니다. 그 다음 JT 표지에 가게 되면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좀 필요할까 싶어가지고, 적어놓은 글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알아서 읽으십시오 라면 안 읽을 거니까 이제 첫 수업 시간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JT 표지 뒤쪽에 보게 되면 글이 하나 있죠. 자, 그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그 제가 예전에 한학을 배울 때 그 경목 요결에 넣는 제가 좋아했던 문장을 이제 갖다 넣어놨는데 한자로 적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아서 읽으세요 그러니까 안 읽더라고. 그래서 이제 첫 수업이니까 제가 읽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절대 안 읽어줘요. 그러니까 알아서 공부할 때마다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자, 보도록 합시다. 소기호 입시자. 보통 이렇게 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한학 공부할 때는 이제 글을 붙이거든요. 소기호 입지자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추론 그 이음 부분은 넣긴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야기 편하게 그냥 빼고 한자만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기호 입지자 즉하 공부 유공불급 염념불태고야라. 해석이 안 되죠, 그죠? 밑에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기호 입지자, 우리가 이제 그 뜻을 세운 사람, 입지 뜻을 세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즉하 공부, 뜻이 있는 자는 바로 뭐 하기 시작한다? 공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 오히려 공, 두려워한다. 도달하지 못함을 두려워한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 뜻을 세워서 왔죠? 그 뜻이 뭡니까? 합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을 위해서 노력하게 될 건데 항상 생활을 어떻게 맞춰야 된다? 합격에 맞도록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를 검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내가 목표한 것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 두려워하고 염려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염념 불태워야라. 그것을 생각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불태워야라. 물러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뜻을 세운 사람은 우리가 왜 귀하게 여기냐면 뜻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야 될 바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물러서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공부해보면 압니다. 이게 공부해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수험생활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서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막는 여러 가지 요소가 많아요. 일단 개인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몸이 안 좋다. 그럼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적인 요소도 많아요. 그 몸이 집에서 어머님이 아버님이 아프시다. 그럼 가족이 뭐 또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 친구들 관계에서도 또 문제가 많아요. 친구들이 뭐 어떻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계속 무엇인가가 장애물이 계속 생길 겁니다. 그렇지? 그럴 때마다 뭐다? 뜻이 있는 사람과 뜻을 세운 사람과 뜻을 세우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난다는 얘기야. 뜻이 있는, 뜻을 세운 사람은 뭐한다? 네, 뚫고 나가버립니다. 불태고야라.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얘기야. 왜? 계속 내가 세운 뜻만 생각하고 그것에 미치지 못할까만 고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장애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뜻이 없는 사람도 그냥 대충 한번 해볼까? 괜찮다고 하는데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온 친구들은 그 장애에 계속적으로 뭐야? 자신의 공부를 이제 안 하는 변명을 만들 겁니다. 아, 어머니 아프신데 내가 공부 되겠냐? 차라리 병가나 하지. 자, 병가나 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라 맞는 이야기인데 자신의 공부에 이제 뭐다? 물러섬의 변명을 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문제. 여혹지 불성도 인순도의 즉 국년월세 기유소 성취절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혹시 지 뜻이 내가 썼던 뜻이 뜻을 세웠는데 그 뜻이 불성독 성실하고 독실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뜻을 세웠지만 그 뜻에 맞춰서 생활하지 않고 인순도일 인순도일이란 말은 이제 그냥 그럭저럭 시간만 보낸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지 않고 그럭저럭 시간만 보내게 되면 국년몰세 내가 인생이 다 끝나고 세상이 다 끝났을 때 기소유 성취제리오 어찌 성취했다고 말할 수 있는 바가 있으리요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모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뜻을 세워가지고 이 자리에 와가지고 공무원이 되려고 하고는 있는데 지금 모를 수 있다. 근데 나중에 내가 공부 시작했는데 공부를 이제 완성시키지 못하고 공무원이 안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야 또 그럭저럭 무슨 어떻게 살아가겠죠. 살아간 다음에 뭐다 내가 딱 죽을 때 한 번은 돌아볼 거야. 아 그때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한번 공무원을 합격해가지고 좀 다른 삶을 살아봤으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해봤으라면 라는 아쉬움이 분명히 남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 여러분들 뜻을 세워서 이 자리에 왔죠? 근데 뭡니까? 진짜 목숨 걸고 공부하지 않고 대충 그냥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또 대충 좀 책 보는 척 하다가 놀다가 가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뭐다? 에이씨 안 되네 싶어가 딱 그만두죠. 근데 그런 삶의 자세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지금 나이가 좀 많아도 괜찮아요. 내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나이가 많죠, 그죠? 제가 볼 때 지금 여러분들 나이는 조금 나이가 좀 차이 나더라도 괜찮다. 다른 친구들이 조금 회사 취직 빨리 해가지고 뭐야 좀 좋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도 있다, 그렇지? 그렇지만 그게 비하자면 내가 이제 지금 수험생활 하면서 좀 사는 모습들이 비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합격만 해보십시오. 완전히 인생 바뀐다. 인생 역전이다. 로또보다 더 큰 거야 이거는. 알겠죠? 자, 공무원이 자, 이 무슨 상품도 아니고. 자, 공무원이 있잖아. 공무원이 저 뭐야 그 결혼 순위 1위라는 건 알죠? 모르나? 예전에 이제 뭐 의사, 변호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제일 인기 좋았죠. 근데 요즘 그런 사람들 인기 별로 안 좋아요. 공무원이 이제 그 내가 가장 결혼하고 싶은 남자, 내가 가장 결혼하고 싶은 여자 선호도 1위입니다. 몇 년째 계속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합격 못하면 주변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 수험생이라 하지만 주변에서 볼 때는 뭡니까? 백수예요. 백수고 백조지. 근데 합격하는 순간에 뭐다? 진짜 백조다. 난리 난다. 동네가 시끄럽다. 주변에서 뭡니까? 공무원 합격했다는 순간에 뭐다? 그렇죠. 동네 처자들이 다 찾아오죠. 아, 동네 처자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동네 처자 엄마들이 찾아오죠. 아, 여러분들 이제 이 학생들 같은 게 합격했다는 순간에 뭡니까? 예, 주변에 있는 세 개의 동이 다 흔들립니다. 그죠? 그 주변에 있는 남자들이 이제 뭡니까? 계속 이렇게 접근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저 부모들이 팍 찾아오는 거죠. 그죠? 와가지고, 아, 그래, 축하해. 이러면서 와가지고 뭡니까? 결혼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지? 완전히 인생 역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여러분들 나중에 노후를 보더라도 제일 이제 안정적인 게 공무원 연금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기업보다 훨씬 더 국가는 망하지 않잖아. 대한민국은 실현이 있어도 절대 망하진 않습니다. 그죠? 근데 다른 기업은 망합니다.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망하지 않는다는 여러분 연금은 예, 보장이 됩니다. 괜찮습니다. 해볼만 합니다. 한번 도전해 볼만 해요. 알겠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딱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 내가 그때 정말 한 1년이나 2년 더 고생해가지고 합격했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진 않을 건데. 지금부터 친구도 조금 더 떨어지고 조금 뭐랄까 뒤처진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길게 보면 여러분들이 앞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장담을 할게요. 아니면 나중에 찾아와라. 어디일지 모르겠지만 장담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고통스러울 만큼 매력적인 것이 이 시험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자, 근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달려들기 때문에 경쟁도 심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보자면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은 정해져 있습니다. 고통의 양은 100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양을 채워야지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공부든 정신이든 육체든 여기에 딱 맞도록 해가지고 100 정도의 고통을
개인적으로 약간 이제 질적 차이는 있겠지만 채워야지만 합격하는 것이 이 공부입니다. 쉽게 쉽게 합격한 것처럼 보이는 친구들 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만 그렇게 할 뿐이에요. 아, 뭐 대충 하니까 되대. 아닙니다. 속으로는 이제 저 겉으로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자기 남들 아픔들이 다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 고통의 100이 이제 채워져야지만 한다. 여러분들 공부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내가 100이라는 고통을 채워나가고 내가 완성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겨내십시오. 100이란 고통은 짧게 이제 채울 수도 있고 길게 느려서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100이란 고통을 채워가지고 합격하는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몸이 으스러진 한이 있더라도 빨리 끝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예, 그 정도로 감내해줘야 되고요. 아, 나 그 정도 감내할 정도의 그 정신력은 안 되는 것 같아. 멘탈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하게 되면 예, 조금 느려서 채워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채워야지만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은 꼭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쉽게 쉽게 합격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예, 합격 못할 겁니다. 그냥 고통스러우면 고통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게 편할 겁니다. 그게 합격하는 이제 지금 그 과정이라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게 공부하는 데 수월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부하는 요령은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책을 보고 그 다음에 필기 노트를 채워나가게 되는데 책의 내용은 전부 다 제가 이야기 못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습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책을 보면서 채워나가고 그 다음에 채워나간 부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간 진도만큼 책을 읽으십시오. 요즘은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필기 노트만 이제 계속 반복해가지고 내용도 모르지만 암기만 잘하면 합격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문장으로 읽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용으로 이제 할 수 있는 필기 노트는 한계가 있어요. 복습 항상 어떻게 해라? 네, 기본서를 읽도록 하십시오. 알겠죠? 그래, 기본서를 읽어가지고 한 5번에서 6번 정도 정독하면 제가 보기에는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정독입니다. 정독. 제대로 읽는 거야. 그냥 대충 한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책장만 넘어가는 것은 읽은 게 아닙니다. 알겠죠? 회독수로 하는 것은 또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겁니다. 처음만 이제 책장만 넘겼다고 해서 회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들 문장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읽었을 때 이걸 1회독이라 부릅니다. 그런 방식으로 몇 번 해라? 평균 한 5번에 6번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한국사를 공부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3회독 정도면 가능할 거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예전에 합격한 친구 중에 운동했던 친구가 있는데 걔는 이제 공부 자체를 안 했던 친구야. 그러니까 한국사 자체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걔는 제가 어떤 거짓말을 생각하는데 지금 200번 읽었대. 200번이니까 어떻게 읽냐 이거. 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는 그렇게 해. 그랬대. 그럼 뭐 그래 그랬는데. 하여튼 개인마다 차별이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자신의 수준을 맞춰가지고 고민해 보되 하여튼 어떻게 해라. 회독수를 늘리는 방법을 꼭 취하도록 하십시오. 공부 못하고 공부 성적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 포기하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회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회독한다고 해가지고 처음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좀 구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공부하러 왔는데 처음에 딱 수업하는 게 오늘 수업할 게 뭘 수업하냐면 이거 수업합니다. 구석기 신석기 우가 뭐 이런 거 넣어줘 그죠? 재밌어요. 자 성동기 철기 뭐 할만해.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뭡니까? 딱 고대 들어오는 순간에 삼국시대 들어오죠? 그때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왕들이 쫙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 수업 따고 왔을 때 뭐야? 구석기, 신석기, 성동기, 철기, 괜찮네? 라고 다음 주에 따고 왔더니 뭐 한다? 왕들이 쫙, 오늘부터 나올 수 있겠네? 왕들이 쫙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때부터 뭡니까? 스트레스 받기 시작한 거죠. 그지? 그러면 뭡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 고통을 내가 받아들여야하는데 또 회피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합니까? 친구한테 전화하는 거죠. 그래 철수야 잘했니? 잘했어. 너 요즘 뭐해? 요즘 경찰 준비해. 고생 많겠다. 나와라 내가 밥 한 끼 사줄게. 밥 한 끼 먹으면서 야 고생 많다 술 한잔해. 술 마시죠. 그러니까 뭐야 술 마시는데 뭐야 그 지가 수험 생활하는 또 힘듦이 또 느껴집니다. 그죠? 그래서 뭐야 그래 이러면서 마시다 보니까 뭐야 또 많이 마시게 되는 거죠. 아침에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12시야. 뭐라고 합니까? 다음 주 열심히 하지. 빼버립니다. 다음 주 갔더니만 고려 나가고 있어. 고려. 돌아버리죠. 그래서 뭡니까? 이번 달은 좀 아닌가 보다. 다음 이제 주기, 그러니까 두 달 뒤죠. 다음 이제
또 다음 다시 구석기 신청 또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뭔가 좀 쉬었다가 또 두 달 뒤에 이제 뭔가 또 구석기 신청이 나와요. 또 재밌죠? 우가우가 이러면서. 근데 뭡니까? 또 창고 따뜻한 순간에 완두를 쫙 놉니다. 그죠? 또 뭡니까? 스트레스 받죠? 두 달 전에 철수한테 쫓아납니다. 철수야, 두 달 전에 잘 들어왔지? 어, 그래. 어떻게 살았니? 어, 잘 살았어. 그래. 야, 나와! 만나야지! 만납니다. 마시죠? 또 일어나니까 12시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사 성적이 안 노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구석기 신석이만큼은 박사 수준이야. 하나도 몰라, 뒤에. 절대 성적 안 옵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라? 처음에 책장이 열었지. 구석기 신석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중간에 고통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럼 뭐해라? 지나치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어디까지? 예, 현대 마지막 장 넘어갈 때까지.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세요. 아, 선생님, 앞에 거 다 까먹었는데요.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저 하나도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어디까지? 마지막 장까지. 이게 뭐다? 이게 일회독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선생님, 저는 정근대사 하면 다 끝냈는데요. 일회독 아니다, 그거. 어떻게 끝낸다? 여기까지 끝내야지 일회독이다. 이걸 몇 번 해라? 5번, 6번 하란 이야기예요. 선생님, 고려만 이제 어려워. 고려만 따로 봤는데요. 이거 회독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정리를 해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공부라는 거는 다 한 다음에 돌아와서 봤을 때 보이는 것들이 진짜 공부입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예전에 이제 사법고시 차석으로 합격한 친구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사법고시 살아있지만 사법고시는 이제 우리나라 국가고시 중에 제일 어려운 시험 중 하나입니다. 이 사법고시 차석으로 합격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이제 뭡니까? 손꼽히는 천재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걔가 이제 한번 그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가 처음에 이제 법대 들어가지고 사법고시 준비하겠다고. 그러니까 법대 들어갔으니까 누구나 기대할 거 아니야. 그지? 아, 그럼 너 사법고시 해가지고 이제 합격해라. 라고 이제 어른들도 기대하니까 1학년 여름방학 때, 와,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딱 책 가지고, 수험서를 가지고 이제 도서관에 와가지고 공부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날이 자기네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 이제 걔가 가지고 왔던 책이 민총이거든요. 민법총칙. 그러니까 이제 그 사법고시 시험 과목 중에 제일 중요한 3법인데 헌법, 형법, 민법. 요건데 헌법은 기본선의 안건이고요. 그 다음에 형법 같은 경우는 형청, 형각. 기본서 두 건이죠. 그 다음에 민법 같은 경우는 이제 민법총칙, 그 다음에 물권법, 채권총칙, 채권강론, 그러니까 채권총론, 채권강론, 그 다음에 가족법. 신족상속법 이까지 포함해서 다섯 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 엄청나게 방대하죠. 민법 자체가. 그래서 이제 어디서 주워드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법고시 합격하려면 그래도 민법을 잡아야 한다 라고 주워드는 것이 있어. 그래서 뭐야? 아, 민법도 잡자 해가지고 첫 이제 민법 기본서를 사가지고 가서 공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민법 총칙이거든요. 딱 공부했는데 걔가 이제 첫날의 기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모래 씹는 기분이다. 자, 모래 씹어봤나요? 뭐 그렇다고 굳이 씹어볼 필요는 없는데 모래 씹게 되면 입에선 씹혀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절대 목으로 안 넘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입은 자기적으로 씹을 수 있어. 그렇지만 딱 넘겨가게 되면 본능적으로 몸이 거부를 합니다. 이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책을 딱 폈어요. 책을 넘깁니다. 읽죠. 읽는데 물리적으로 내가 눈은 읽고 있어. 근데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안 들어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런 느낌. 그게 모래 씹는 기분이라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얘가 12시간 이제 그날 12시간 도서관에 앉아 있었는데, 넘어간 이제 장수가 10장밖에 안 됐대요. 자, 그거 아랍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는 거야. 한글로 되어 있는 책인데, 걔가 멍청한 애 아니죠. 한글 모르는 애 아니잖아. 근데 읽는데 어떻게 한다? 12시간 동안 딱 앉아서 공부하는데, 10장밖에 못 넘어간 거야. 에이씨, 병신이죠. 바보죠. 근데 걔가 만약에 그런 기분을 가지고 정말 더러운 기분이죠, 이게. 그렇지? 내려오면서 아씨,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런 기본서를 집어던졌더라면 그 다음에 영광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짓을 어떻게 했을까? 그 다음 올라서 또 하는 거야. 뒤로 가면 갈수록 더
더 기분이 더러운 거예요. 왜 암내용은 기본으로 바탕으로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모르는 거야. 근데 뭐다? 그 짓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야. 언제까지? 민법 적시 끝날 때까지. 그 다음에 예 처음부터 다시 돌아와 또 읽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이해됩니다. 그게 공부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본서를 20번 읽었대요. 20회독을 한 거지. 제가 해준 말이 있습니다. 20번 해가지고 4습밖에 못하면 이 멍청한 거 맞네 라고 이야기해 줬는데 공감이 안 되나? 하여튼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필기 노트를 채워가면서 공부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제가 같이 하니까. 근데 집에서 만약에 딱 가서 복습한다고 책을 딱 읽는 순간에 어떤 느낌 들 것이다? 모래 씹는 기분 들 거야. 알겠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해라? 이겨내십시오. 그게 공부입니다. 공부 마냥 꽃길만 있는 거 아닙니다.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취하는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뜻을 세웠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라? 네, 물러서지 말고 뚫고 나가버리십시오. 그럼 나중에 아 그래 성취했다라는 그 사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몇 번? 예, 그 고통을 계속 이렇게 감내할 수 있어야지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복습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오.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수험서를 자, 그게 이제 편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이기봉입니다. 접니다. 자, 저로 되어 있지만 제가 저자로 되어 있지만 마지막에 합격하려면 여러분 뒤에 하나 더 적어줘야 됩니다. 플러스 해가지고 그 책 앞에 당당히 적으세요. 공동 저자. 아, 이름 뭐야? 강진혁. 강진혁. 당당하게 적으셨으면 합격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본서를 항상 옆에 두고 배고플 때는 기본서가 빵이려니 밥이려니 그다음 추울 때는 기본서가 따뜻한 이불이려니 외로울 때는 기본서가 정다운 친구려니 그다음 뭐 남자친구려니 여자친구려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기본서를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손에서 책을 안 놓으면 합격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뭘 찾아라? 스마트폰 찾지 말고 책을 찾아라. 자기 전까지 뭘 봐라? 스마트폰 보지 말고 책을 봐라. 그렇게 책을 옆에 두면 그렇게 살면 그렇게 딱 미친 듯이 1년 살면 합격합니다. 근데 1년 했는데 안 된다. 그럼 뭐다? 네, 과정일 뿐이에요.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가야 될 길이 조금 더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채워나가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저 결코 좌절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뜻이 있으면 밀고 나가십시오. 수험생활은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나도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네가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씩씩하게 알겠어? 다른 건 좀 필요 없습니다. 씩씩하게 그래!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야. 씩씩하게 사십시오. 합격할 때까지. 자, 오늘 우리가 첫 시작이 좀 늦었고 그냥 잔소리 좀 많네요. 잔소리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끊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